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실체라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교단이 백석예수생명의 공동체란 주제로 2020 목회자 영성대회를 진행했습니다. 대회에서는 백석의 성경적 의미를 함께 생각하고 백석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조홍현 기자입니다. 한 해를 시작하기 위해 새해 마음을 모아 영적 충전을 하는 시간. 각 교단마다 새 출발을 다짐하는 시기.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는 천안 백석대학교에서 1,700여 명 목회자들이 함께 모인 가운데 목회자 영성대회를 진행했습니다. 교회가 복음의 빛을 잃어가는 위기의 시대. 예장 백석교단은 예수 생명의 공동체로서 세상에 복음을 드러내고 개혁주의 생명 신앙을 앞세워 민족 복음화의 사명을 이룰 것을 천명했습니다. 장종현 예장 백석총회장은 영적 지도자인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고 달라야 한다면서 목회자가 먼저 회개와 눈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설교에 울림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장종현 총회장은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으면 개혁이라는 것은 물거품같이 소용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오직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목회하자고 당부했습니다. 나를 포함해서 무슨 일에다 보면 내 생각, 내 뜻이 안 맞으면 쑥 조져버리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하면서도 지 자신 영광이 나타나지 않으면, 자기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엎어버리는 것. 그것은 십자가로 묻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이후에 다 십자가의 보혈로 묻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이번 목회자 영성대회는 한국중앙교회 임석순 목사가 이틀간 강연에 나서 목회자 부흥의 시간을 주도했습니다.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이 쉬실 수 없도록 일하는 우리 교단이 됩시다. 임석순 목사는 이번 영성대회에서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라면서 새해 이런 영성대회가 예장 백석교단에서 진행될 수 있음에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백석, 우리 교단이 이렇게 영성대회를 신년 초에 갖게 될 수 있었다는 것은 저 개인으로는 기도의 응답이고 또 우리 교단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아름답게 교단을 통해서 민족과 세계를 복음화시키기 위한 길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이런 영성대회가 계속해서 더 발전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2020년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기 위해 분열과 갈등 대신 회복의 찬양을 부를 수 있도록 예장 백석교단 목회자들은 누구보다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때 부흥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습니다. 시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지난 2015년 처음 시작된 서울 크리스마스 페스티벌은 서울의 대표적인 겨울 문화축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번에도 500만여 명이 페스티벌을 찾았는데요. 해외 관람객들의 발걸음까지 계속되면서 지역 상권 활성화에 일조했다는 평가입니다. 변현준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 처음 시작된 서울 크리스마스 페스티벌. 올해로 5회째 개최돼 매해 수백만 명이 참여하는 서울의 대표적 문화축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번 축제는 지난해 12월 13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올해 1월 1일까지 이어졌습니다. 서울의 이 쓸쓸한 청계천에 물만 흐르는 곳에 그리스도의 빛이, 사랑이 서울을 다 덮고 금년 우리 대한민국 전체 위에 메리 크리스마스. 누구나 가보고 싶은 그런 축제가 된 것 같습니다. 이 크리스마스 캐롤과 또 이 아름다운 빛의 향연을 볼 수가 있고 또 우리 이렇게 가족들이 함께 또 모두 나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삶에 지친 우리 국민들이 위로받고 힘을 얻게 되고 또 화합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과 청계천의 불빛이 삭막한 도시를 좀 밝혀주면서 사랑과 기쁨을 나누는 그런 겨울 축제이자 세계적인 명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화려한 빛의 향연을 보기 위한 관람객들의 발걸음은 올해에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3주가 채 되지 않은 축제 기간 동안 주최 측 추산 500만 명의 관람객이 페스티벌을 찾았습니다. 일단 파주에서 여기 오랜만에 와봤는데 평소에는 얻었던 거리가
차츰 밝아지면서 볼거리도 많아지고 정말 좋은 추억을 남겨가는 것 같아요. 팬들이 춤을 추는데 당장 무대 위로 뛰어 올라가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페스티벌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 관람객들의 마음까지 사로잡았습니다. 태국과 필리핀 등 아시아 국가뿐 아니라 유럽과 남미, 아프리카 등 전 세계 국가의 관람객들이 환상적인 축제를 즐겼습니다. Place to come and visit at night with a lot of light and everything. Which is yes, it's true. It is true. I was passing by. I was transferring to take a bus at City Hall. Accidented. I was just like walking around and I just saw lights. I said, okay, oh, what's that? Let me just go. So I came over and then I saw this beautiful lights and I'm like, I'm not going anywhere. I'm going to stay here for some time. 페스티벌이 청계천 지역 상권 활성화에 일조했다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 날씨에도 수많은 관람객들이 몰려 주변 상인들의 매출까지 자연스레 늘어났습니다. 예, 많이 도움이 되죠. 사람들이 그래도 인원들이 많이 유동인 거 많으니까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둘러보시고 드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페스티벌 하면서 사람들이 많아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잊지 못할 감동과 추억을 선사한 2019 서울 크리스마스 페스티벌. 관람객들과 함께 설레는 새해를 열어가면서 아름답게 꾸며질 다음 축제를 기약했습니다. 시채널 뉴스 변은준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신년예배와 신무식을 진행하고 백석의 정체성을 세우는 한 해로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장정현 총회장은 예수 생명의 복음을 누리려면 무엇보다도 기도에 충실히 힘써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예장 백석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범교단이 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면 무엇보다도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의 원리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하여 우리가 서로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예장 백석총회는 신년 하례에서 목회자 간 친교와 소통의 시간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또 한국교회가 하나 되고 교단과 학원, 기독 언론사들이 합심해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날이 속히 오도록 함께 기도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지난 6일 동성애 반대와 함께 차별금지법 제정을 거부하는 110만여 명의 서명지를 청와대에 전달했습니다. 서명지에는 한교총 회원 교단들이 전개한 서명운동의 결과물로 동성원 법제화를 반대하며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성적 지향을 인권으로 보호하고 있는 것을 개정해 줄 걸 요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교총 류정호 대표회장은 한국교회는 소수의 인권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인권으로 가장하여 자연적인 질서를 파괴하는 그릇된 요구를 부정하는 거라면서 인간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그 인권에 대하여 반대하는 게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말 소말리아에서 IS에 의한 기독교인 피살 사건이 보도됐습니다. 이번 주에도 케냐의 미군기지 습격 사건이 일어나면서 무장 이슬람 단체가 다시금 세력을 모아가는 게 아니냐 하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아프리카에서 활동하는 IS, 알샤바브의 활동 증가가 눈에 띄고 있는데 케냐의 강인중 선교사 전화 연결해서 관련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네, 선교사님, 이번에 일어난 사건 내용부터 좀 알아보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이번 사건 발생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지난 12월 6일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에서 케냐 북동쪽 소말리아와 접경에 있는 도시인 만델라로 가는 버스가 소말리아의 무장 이슬람 단체인 알샤바브에 의해서 도로에 세워지고 승객 중 이슬람 신앙 고백인 샤하다를 암송하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한 11명의 기독교인들이 살해당하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샤하다는 알라 외에는 다른 신이 없고 모하메드는 알라의 사도이라고 하는 이슬람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으로 암송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슬람 무장단체인 알샤바브가 최근에 들어서 이러한 테러를 많이 자행하고 있어서 이곳 동부아프리카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에도 케냐에서 알샤바브의 테러 행위는 지속적으로 자행돼 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실태가 어떻습니까? 네, 이슬람 무장단체인 알샤바브의 테러는 이번만이 아니고 최근에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성탄절 휴가를 맞이해서 만델라에서 나이로비로 오던 버스를 세워 똑같은 방법으로 28명의 기독교인 선생님들을 살해한 적이 있으며 2015년도에는 가리사 지역의 한 대학 기숙사를 습격해서 샤하다를 고백하지 못한 148명의 기독교인 학생들을 무참히 살해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는 이슬람 무장단체인 알샤바브의 퇴치를 위해 구성된 케냐, 우간다, 부룬디, 탄자니아의 연합군을 케냐 정부가 주도적으로 구성하여 자기들을 공격한다고 해서 이렇게 케냐에서 테러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소말리아에서도 기독교인을 겨냥한 테러가 일어났고 이란과 미국의 갈등으로 이슬람과 기독교의 대치 상황이 더욱 증가할 걸로 보이는데 국제사회 대책도 필요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국제사회가 많은 우려감을 표방하는 가운데 케냐 정부도 이 지역에 대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군대를 파견하여 상시 감시 상태를 취하며 안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아프리카 교회 연합회가 케냐 정부와 국제기구를 향해서 이슬람 무장단체인 알샤바브의 퇴치를 좀 더 적극적으로 실행해달라고 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슬람 무장단체인 알샤바브에 의해 살해당하는 기독교인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우리 한국교회가 이곳 아프리카 형제와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슬람들을 향한 증오의 마음을 품지 않고 저들을 감싸주며 저들을 복음으로 잘못된 곳에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유엔 사무총장도 지정학적 긴장이 이번 세기 들어 최고 수위라며 각국의 지도자들에게 긴장 완화를 위한 조치를 당부했는데요. 모쪼록 대화의 장을 통해서 갈등이 완화될 수 있게 지혜를 모아야겠습니다. 네, 케냐의 강인중 선교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중동 지역의 종교 전쟁은 대부분 정치적인 배경을 지니고 있습니다. 순수한 복음의 이야기가 전해진다면 상황이 좀 달라질 수 있을까요? 최근 남아프리카와 이스라엘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한 편의 뮤지컬이 만들어졌습니다. 정치와 종교가 풀지 못한 갈등을 예술에서 그 답을 찾아가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They call Daniel the musical a gift of friendship from South Africa with love. The whole musical was created for the purpose of bringing it to Jerusalem. Part of the message that we've brought from South Africa is that the vast majority of South Africans are people that relate with Judeo-Christian values, more than 80%. And that's not reflected in our government's policy. Creator and producer Joe Neiman says South Africa's stance against Israel isn't good for his country and hopes this gift can begin to change that. When God promised Abraham that he would bless those that bless Israel, that is the word of God. So for us, it's not political. It's about believing the word of the God of Israel and taking him on it. The musical, performed at the Jerusalem Theater, aims to blend the biblical story of Daniel and his three friends from Jerusalem with an African style. In the compositions, there are flavors of Middle Eastern harmony, but the arrangements are African. Neiman wrote the musical in less than 6 months, miraculously found a theater on short notice, and began rehearsals. I almost feel like I'm dreaming, you know. It's been such a compressed time and with so many incredible miracles that needed to happen, and it's happened. The musical was clearly a gift well received, and producers hope it will continue to bless Israel, South Africa, and nations around the world. Julie Stahl, CBN News, Jerusalem. 오륜교회가 우간다에 교육 DNA를 전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어떤 내용인지 오륜교회 꿈이 있는 미래 소장 주경훈 목사 스튜디오에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륜교회에서 꿈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주경훈 목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륜교회 이번에 교육 DNA를 우간다에 전파한다라고 저희가 앞서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셨는지 먼저 궁금한데 설명해 주시죠. 네, 2018년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간다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네.
그 이후에 저희가 우간다를 5차례 방문하였고요. 우간다 가운데 정말 필요한 것이 다음 세대의 교육을 위한 교재 개발과 다음 세대의 사역자를 양성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가 한 2년 동안 준비하였고요. 교재를 만들었고 작년 12월에 방문해서 교재를 전달하고 왔습니다. 네, 사실 오륜교회의 꿈미사역은 그 규모도 굉장히 큰 걸로 알고 있는데 꿈이 있는 미래의 사역, 이거 구체적인 내용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오륜교회는 다음 세대 사역에 집중하는 교회입니다. 오륜교회에서 그동안 했던 교육 사업을 잘 정리해서 꿈 있는 미래라고 하는 사단법인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 전국에 8개의 지부가 있고요. 그 지부마다 저희가 다음 세대가 살아가는 생태계, 특별히 가정, 교회, 학교를 연결하는 그 대안적 교육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 땅 가운데 한 4천여 교회들이 저희 콘텐츠를 사용하고 있고요. 네. 함께 교재를 만들고 부모를 교육하고 교사를 양성하는 일들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진 시스템을 이제 우간다에 적용을 하게 되실 텐데 사실 시스템이 아무리 좋아도 그 환경에 맞지 않으면 그 환경과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가 없잖아요. 네네. 우간다의 환경에 맞추기 위해서 좀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신지도 궁금한데요. 사실 우간다 땅 가운데 그동안에 여러 많은 교육 콘텐츠가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교재를 보면 너무 미국 중심의 어떤 교재들이었습니다. 네. 예를 들면 나와 있는 사파 그림 아이들이 전부 다 백인입니다. 네. 그리고 또한 그 땅 가운데 예를 들면 검은색은 죄다, 흰색은 예수님이다 이런 식의 책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예. 흑인 분들이 많이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네. 네. 저희가 이번에 교재를 만들면서 그 현지 상황에 맞는 교재들을 만들었고요. 네. 사파 및 내용 전부를 갖다가 우간다에 있는 현지 목회자와 계속 교류를 통해서 네. 내용을 감수받으면서 교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교재뿐만 아니라 또 어떤 부분에서 변화를 주시고 또 시도를 하셨는지 궁금한데요. 제가 이제 이번에 저희가 오륜교회가 네. 2019년도에 3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많은 행사를 축소하고 우간다를 섬기기 위한 사역에 집중하였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제 2020년도에 우간다 땅 가운데 네. 유스 트레이닝 센터를 하나 짓습니다. 그곳을 집중으로 하여서 제가 현지인들을 중심으로 한 교재 개발 및 현지인 다음 세대 사역자를 양성하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들을 네.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12월에 우간다에 방문하셨을 때 또 시범 교육 같은 것을 진행했다고 들었는데 현지 교회 반응은 어땠나요? 현지 교회 반응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네. 제가 두 가지 방향에서 접근을 했는데요. 첫 번째 방향은 우간다 땅 가운데 나가 계시는 한인 선교사 연합회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그 현장 가운데 우간다에 사역하시는 선교사님 가정 200여 가정이 함께 모였는데요. 네. 그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쉼과 회복과 교육적 차원의 교육을 진행했는데 현지 분들이 반응이 뜨거워서 그날 바로 어떤 모임들이 만들어지고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자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또 하나의 방향은 제가 우간다 현지 리더십들을 만났습니다. 네. 특별히 우간다 성공회 가운데 대주교가 있는데 그분을 만나서 저희가 2020년도부터 우간다 전역 가운데 꿈미 교육을 보급하기를 위한 그런 계획들을 함께 나누고 돌아왔습니다. 네, 이런 교육 시스템이 잘 적용되기 위해서는 지금 우간다의 이 교회 학교 상황이 어떠느냐에 따라서도 좀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우간다의 교회 학교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네, 우간다는 종교 분포로 보자면 네. 기독교와 카톨릭을 합치면 전체 84%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기독교 우호적인 국가인데요. 네. 저희가 함께 협력하고 있는 처치 오브 우간다 교단을 예를 든다면 처치 오브 우간다는 우간다 최대 교단이고요. 전체 인구 비율로 보면 32%의 국민이 그 교단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전체 성도가 1,100만이고요. 교회 수가 2만 5천 개고 산하에 있는 학교가 5천 개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굉장히 젊은 국가이고 기독교 인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교육 콘텐츠가 거의 전무하고요. 다음 세대 전문 사역자가 거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부분만 채워진다면 굉장히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교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이런 상황들이 현지 교회뿐만 아니라 우간다에서도 굉장히 좋아할 것 같고 또 현지 교회에서도 고무적으로 판단할 것 같은데 현지 교회 반응은 어떻습니까? 현지 교회들의 반응 굉장히 좋았고요. 네. 2020년도부터 저희가 이제 임상으로 들어갑니다. 수도 캄팔라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교회 가운데 지금 만들어져 있는 교재를 가지고 일단 시범 교육이 들어가고요. 1년 동안 계속해서 수정을 거쳐서 내년쯤에 완성된 교재를 지속적으로 함께 보급하고 함께 교류하기로
약속하고 돌아왔습니다. 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오륜교회 내에서도 되게 뜨거운 반응을 보일 것 같은데 우리 오륜교회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네, 제가 오륜교회에서 사역한 지 9년 되었습니다. 예, 9년 동안 사역하면서 늘 들었던 김으로 목사님 통해서 들었던 이야기는 뭐였냐면 오륜교회는 흘려보내는 사역을 해야 된다. 네. 오륜교회만이 아니라 열방을 섬기는 교회가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하시는데요. 오륜교회 자체 성도님들과 교육자들은 이와 같은 사역 가운데 굉장히 한마음되어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작년 11월 달에 제가 우간다 선교를 위해서 함께 사역하던 그 목회자 배요한 목사님을 네. 선교사로 파송을 했습니다. 그분이 이제 앞으로 장기 사역으로 그곳에서 함께 사역을 진행하게 될 것이고요. 네. 교회 내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복음을 섬길 수 있다는 그런 기쁨과 감사로 가득해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적극적으로 교육 DNA를 전파하는 데 이어서 좀 우간다에서 다음 세대까지 생각하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실 것 같은데요. 어떤 계획 갖고 계신가요? 앞으로 우간다 땅 가운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함께 교류를 맺어가면서 좋은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 좋은 강사분들이 있다면 함께 네트워크를 통해서 우간다 교육을 좀 지원하려 합니다. 왜냐하면 우간다는 지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북방에서 내려온 이슬람을 막고 있는 네. 이 복음의 전초기지 같은 역할을 감당하고 있고요. 아프리카 전체 지리적으로 본다면 복음의 교두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중요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 가운데 저희가 복음으로 차세대 리더를 양성할 수 있다면 우간다 땅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열방을 섬길 수 있는 좋은 리더들을 배출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다음 세대 사역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어느 나라나 다르지 않죠. 우간다의 교회 교육 교육이 뿌리를 내리고 잘 전수돼서 우간다 미래의 지도자들이 교회를 통해 더 많이 배출되길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륜교회의 꿈이 있는 미래의 소장 주경은 목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목사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 교단이 2020 목회자 영성 대회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1일 막을 내린 서울 크리스마스 페스티벌은 연인원 500만여 명이 방문하는 등 서울의 대표적인 겨울 축제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지난 6일 동성애 반대와 함께 차별금지법 제정을 거부하는 110만여 명의 서명지를 청와대에 전달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세계 선교회는 중동 등 위험 지역 사역 선교사와 교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각 교회에서 발표한 표에는 올해 신앙의 방향과 목표가 담겨 있죠. 네, 각 교회의 표어처럼 우리 개인의 삶과 기도의 방향도 믿음의 표대를 따라 잘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채널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